하이렌 멀더입니다. 멀더라고요. 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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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 참아요 멀더. 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스컬이에요. 아우 재수 없죠.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파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외계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한 인간의 엑스파일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슬픕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굉장히 슬퍼요. 어우 정말 생긴 게 독특하군요. 그렇죠. 이름이 뭐죠 말다? 여기를 보시면은 티읕과 우라고 써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후요. 아, 이분의 이름은 투군요. 그렇죠. 훈민정음을 사용한 걸로 봐서 이분은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어우 말다 한국 사람인데 눈이 파랗잖아요. 미국 사람 아닌가요? 컬러렌즈죠.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우 멀더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쌍꺼풀이 일곱 개요. 어우 쌍꺼풀 수술. 그렇죠. 일곱 번은 하셨죠. 많았던 거죠. 어우 멀더 그런데 코는 왜 이렇게 들창 코죠? 원래 코가 이렇게 오똑했는데 이 손가락 모양을 보세요. 코를 하도 파서 코가 헐린 거죠. 아.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분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어우 멀더 이게 무슨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거죠? 찜질방 가는 거요. 맞아. 찜질방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전 장면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보석 불가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 그럼 이거는 자수정이군요. 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당신은 역시 나의 영원한 파트너예요. 오, 당신은 나만의 깍쟁이. 정말? 오, 멀더. 오, 부끄럽군요. 어, 멀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맞아. 한국인데 이 외국 사람들은 뭐죠, 멀더? 어우, 스칼렛! 이태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우리들의 친구 스티븐과 지피버그죠? 어쩐지 이름이 나디거요? 그렇죠, 나디거요. 투씨의 직업은 뭐죠? 아, 이분은 다분히 한국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죠. 동춘 서커스단의 단원이에요. 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아, 투씨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요. 어, 직접요? 그렇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직접 보내주셨죠. 어, 이 사진이 뭐요? 자전거 외줄 타기 하는 장면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어, 맞아. 사진 정말 대단해. 어, 멀더. 근데 줄이 없잖아요.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 뭐죠, 멀더? 바로 뽀샵질이죠. 지금까지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였어요. 안녕.